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주 밴쿠버 총 영사관이 취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앨버타 등 중서부 지역이 경제 호황으로 용접 기능 인력을 대량 모집하는 것을 노리고 무자격 브로커가 고수입 보장과 영주권 취득을 약속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사기는 캐나다 앨버타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만 떼이고 취업은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취업 사기입니다. 2012년 7월 16일 발효된 캐나다 알버타 협약이 단기 노동력에 관한 상호 협정에 의하면 일손이 부족한 용접과 목수 등 일부 기능 직종의 경우에는 LMO가 없어도 고용주가 있을 경우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영사관은 캐나다 취업 알선 업무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U 자격자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앨버타주 공정거래법에 따라 취업 에이전트는 취업 희망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서류가 미비해도 취업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